자, 그래서 경험적 용법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요. 경험적 용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찾기 쉬워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뭐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뭐 이런 것들, 뭐 three times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ow many times나 또는 how often 몇 번이나 뭐 얼마나 자주 뭐 ever, never 넣어서 한 번도 안 해봤으면 never 뭐한 번이라도라고 물어볼 때 have you ever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뭐 have you ever seen a whale before 한국에서 have you ever seen a whale before 하면 전에 고향에 한 번이라도 본본 적이 적이 있는 있니? 그렇죠. 본적 있으면 yes I have 뭐몇번 봤다 뭐 yes I have seen it 뭐 three times 세번 봤다 뭐 절대 본적 없으면 뭐 no I have never seen it before 이런 식으로 절대 본적 없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before 뭐 many times I have studied Japanese before 나는 전에 이렇게 전에라고 그랬습니다 ago하고 before하고 뭔가 다르다 3년 전에라는 말은 이렇게 쿡이죠. 그냥 과거의 어떤 순간. 근데 나는 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에 이 덩어리적 전에 일본어를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는 I have studied Japanese before. Sarah has seen a ghost. 저 세라는 뭘본 경험이 있다? 고스트를 본 경험이 있다 before.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Henley has traveled by airplane many times. Henley는 has traveled By airplane, 비행기 타고 travel 해본 경험이 있다.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죠. 몇 번이나, 뭐, 세리부진한데 하여튼 몇 번? Many times. 여러 번. 이거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Okay, many hours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Great Wall이 뭐예요? 그렇죠. 요즘 시국에? Three times. 몇 번? 세 번. 그럼 전체적으로 나는 만리장성에 세번 가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I have been to the Great Wall three times 하면 되겠죠. I have been to. 오케이. 그래서 have been to 하고 또 뭐? have been in 하고 그다음에 has gone to 하고는 세 가지 용법. have been to는 경험적, have been in은 계속적이죠. 어제 계속 있는다고 하는 표현이니까 I have been in 꿈이라 했죠,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has gone to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는 결과적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lottery 가보는데 lottery가 뭐예요? 로또죠, 로또. 그렇죠? 그러니까 복권입니다. 복권. 로또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once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는 한번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she won the lottery once 하면 되겠죠 win의 3단변신 win one one 이었죠 she has won the lottery once 그녀는 복권에 한번 당첨돼 본 적이 있어 오케이 그래 좀 이따가 on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지만 뭐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어도 해볼게요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어 on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울산 어디에서 울산에서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러면 그는 울산에서 전에 뭐 해본 적 있다 일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has Walked in Ulsan before 하면 되겠죠. He has walked in Ulsan before. 그는 전에 울산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 오케이, 그래 돌아가서 three tim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the Great Wall? 하면 되겠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the Great Wall?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the Great Wall? Once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times has she won the lottery? 됐습니까?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s she won the lottery? 그럼 난 전에 예랑이를 만난 적이 있어. 그럼 나는 만나본 적 있어. I have met 예랑 before. 하겠죠. I have met. 오케이, 너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니? 전에 얘랑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니?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우리는 어디로? 런던으로 몇 번? Several times. 뭐 해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 그럼 우린 가본 적 있다. We have been to London several times. 안 되겠죠? We have been to. Have been to. 또 나왔습니다. We have been to London several times. 오케이. Several에 대한 얘기 좀 있다가, several 뒤에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있습니까? Several 뒤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그녀는 그 작가의 소설을 읽은 적 있대요.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작가의 소설을 뭐 해본 적 있다? 읽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read the writer's novel. 그렇죠. She has read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She has read. She has the writer's novel.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얘랑 일을 한 번이라도 전에 만나본 적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다 한 번이라고도란 뜻의 단어 뭐가 있어요? Ever. 그래서 ever를 넣어서 before 넣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ave 그렇죠. 뭐라고요? Have you ever met Yerang before? Yes, I have met her before. 만나본 적 있어. 그다음 several. several 뒤에는 several 아니 내 여러분들 수량에 대한 얘기할 때는 북이냐 북스냐 머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셀수 있는 것의 단수만 가능하면 북. 그렇죠? 셀수 있는 것의 복수만 가능하면 북스. 셀수 없는 명사만 가능하면 머니. 근데 some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해. some money, some book, some books, some money였죠. some 뒤에는 셀수 있으면 복수형이라야 되고 셀수 없는 명사 넣을 수 있으니까 many 아니 이셋 중에 many books 그렇죠? much Money. money each book만 된다 했어. each하고 똑같은 게 뭐였어? Each하고 every는 셀수 있고 단수라 했어. Okay, each는 각각이란 뜻이죠. 각각, 각자. every는 모든, 매 이런 뜻이죠. each book, every book, many books, much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few. A few books만 되죠. Right. A few는 개수가 약간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A few 하면서 같이 배웠던 거 뭐였더라? Yeah. A little도 같이 했죠. 그럼 a little. Money. A little money만 된다 했죠. A few하고 a little은 전부 다 뭔가 조금을 얘기한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 어? 얘기 또 해야 됩니까? 또 하지 뭐. 오케이. 왜 같이 하는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few books만 되고 a little money만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밑에다가 표정을 얘들 둘의 공통점은 표정도 있죠? 어떤 표정이었더라? 포지티브한 표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옆에다가 이제 뭐 적을 것 같아요? few 그 다음 뭐예요? few book이야? few books야? few money야? 그 다음에 또 little money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 둘의 공통점은 뭐? 네거티브한 표정이었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런 비유를 했어요. 내가 나이가 45인데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 어느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재.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할까? I have little money라고 한다 그랬고, 얘들은 해석할 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내 안에 뭐 들어있다. 그래서 I have little money의 뜻이 뭐라고?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5,000원이, 주머니에 5,000원 들어있는데 나는 3살이야. 그쵸? 그럼 나는 뭐라 그럴까? I have a little money. 나돈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똑같은 금액에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3살짜리인데 주머니에 5천원 들어있으면, 와, 이번에 3배야 5천원이나 받았어. I have a little money.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5천원 들어있죠. 설이 지나고 나서 주머니에 5천원만 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뭐, 세뱃 돈 많이 받으셨나요? 받았겠죠, 뭐. 됐습니까? 마찬가지 했어. 뭐, 친구가, 뭐, 내가 뭐, 3명 있어. 학교에 내 친구가 3명 있는데, 뭐, 그래도 나 친구 좀몇명 있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3명밖에 없네. 난 친구가 거의 없네. 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3명인데, 그런 친구는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several에도 거기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가만 봤더니 several 셋 중에 일단 뭐는 확실히 가능해? several books가 되죠. 그렇죠? 그럼 several money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오케이. several 설명한 적 있는데 several이라는 단어가 뭐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seven으로부터 온다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several 뒤에는 뭐밖에 온다? 못 온다? several books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several의 영영풀이를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 several의 영영풀이는 여러분 영영풀이 되게 좋아하죠? several은 영영풀이가 뭐라고 돼 있냐? more than a few, 그 다음에 less than many라고 돼 있어요. more than a few, less than many. 그러면 more than a few가 뭐예요? a few보다는 많지만 many보다는 적은 개수에 대해서 표현할 때 several을 쓴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몇몇의, 약간의 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뭐하고, 그렇다면 해석이 뭐하고 똑같이 되는데 some하고 똑같은 해석이 되는데 some 뒤에는 some books, some money 다 되지만 several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복수형밖에 못 옵니다. 그리고 뜻은 several times의 뜻은 몇 번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몇 번.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한 7번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7번 갔다 왔으면 뭐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많지도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라 이겁니다. 얘는 7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several time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갑자기 뭐 수량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까먹고 있는 얘기 다시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해석해라. I have eaten frogs once.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구리를 한 번은 먹어봤어.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I have eaten frogs once. 오케이. 그래서 once란 대답도 싶어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many times have you eaten frogs? 그렇죠. How many times have you eaten frogs? 또는 뭐 have you ever eaten frogs before? 뭐 이런 식으로 전에 먹어본 적 있니? Yes, I have eaten frogs once. 한번 먹어봤어. 그다음에 I have watched a sunrise twice. 그래서 나는 have watched, 뭐 했다? 본 적이 있단 말이죠. 무엇을? 일출을. 그렇죠? sunrise 하는 것을. 몇 번? 두 번. 나는 일출을 두번본 적이 있어. 그니까? 그러면 twi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How many times have you watched a sunrise? sunrise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쵸, 단어 할때 나왔죠. 선셋이죠, 선셋. 선셋의 뜻은 뭐예요? 일몰이죠. sunrise, sunset.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가면 선셋을 볼 수가 있죠? 아니요. 동해바다 가도 볼 수는 있습니다. 산 너머로 졌어, 그치.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셋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서해로 가겠죠. 그쵸? 뭐, 1월 1일 되면 저쪽에 뭐, 저기, 전라도 쪽이네. 뭐,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게 약간 지겨운가 봐요. 그쵸? 선생님 계속 반대로 얘기해. 그쵸? 1월 1일 되면 당연히 사람들 어느 바다로 가겠어요? 동해안으로 가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family have had a pet before 하고 있죠. My family 참. My family have had a pet before. 그래서 나의 가족은 보유해본 적이 있는 거죠. 가지고 있어 본 적이 무엇을? A pet을. 애완동물을. 언제? 전에.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족은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여기에, 뭐, 됐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경험적인 거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포커스 23, 계속적인 거. 자, 먼저 풀기 전에 계속적인 것은, 계속적인 어법에 티가 나는 게 뭐가 있었는데,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How long? 그렇죠, how long? How long이 뭔 뜻이길래? 얼마나 오래?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뭐, 여기 how long이 뭐, 다르게 좀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 몇 시간 동안 하고 싶으면? How many hours 하겠죠. How many times 하는 몇 번이나지 몇 시간 동안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이라고 묻고 싶을 때는 how long 해서 how many hours가 되겠고 뭐 몇 년 동안 하고 싶으면 how many years 몇 달 동안 하고 싶으면 how many months 그렇죠. month의 복수형은 그냥 s만 쓰는 거 es 아닙니다. How many months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뭐 how many hours how many hours든 how many minutes든 how many seconds든 how many months든 how many years든 전부 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for 10 years 그렇죠. for 10 years 그 다음에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since 2010 또는 2010 그 다음에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3 이런 방법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how l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 how long 자체가 들어있거나 또는 이런 뭐 10년 동안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들이 들어있으면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인 용법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have known him for 10 years 그래서 for 10 y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쵸? 됐습니까? 여긴 you로 바꿔서 물어보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For 10 y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ve you known him? 그렇죠.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known him? 너희들은 그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니? 그 다음에 I have... 가볼까요? 답 넣을 준비 됐죠? 가볼까요? 시작! I have had the camera since 2004 그러니까 또는 24 2004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카메라를 계속 뭐 해왔다? 소유해 왔다. 계속 가지고 있었다. I have had the camera for since 2004 그 다음에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엔젤리나나요? 가볼까요? Angelina has collected coins from other countries for many years. 네, 엔젤리나가 뭐 해왔다? 수집을 해왔다. 어떤 무엇을? 다른 나라에서 온 국민. 그러니까 외국 주화라고 하면 되겠죠. 외국 주화를.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다른 나라, from other countries in coins를 has collected. 모아왔다, 수집해왔다. 엔젤리나의 어떤 취미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계속 사용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for 2 days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2일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2일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며칠 동안이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면 how long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How many days? 라고 묻겠죠. 그렇습니까? heavily. 자, ly 붙였다고 무조건 어찌 시는 아닌데요. heavily의 뜻이 뭡니까, 여기선? snow랑 연결시키면? 뭐겠어요? 심하게겠죠, 심하게. 무겁게는 아니죠. heavily가 무겁게란 뜻도 있지만, 심하게란 뜻으로서 여기선 쓰이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답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It has snowed heavily for 2 days. 그렇죠. 요즘은 볼 수 없는 현상이죠? 네. 맞습니까?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됐습니까?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지구온난화 다 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뻥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있는 현상입니까? 몰라. 오케이, 그럼 트럼프 아저씨가 계속 대통령 하면 될까? 아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없죠 뭐.
미국 사람들 정신 차리길 바래요. It has snowed heavily for 2 days. 그래서 2일 동안 심하게 눈이 내리, 그러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2일 전에. 2일 전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눈 내려요 안 내려요? 지금도 눈이 내린단 말이죠. 좀 이따가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서 이 문장이 되었는지. 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이겠죠. 2일 전에 뭐 하는 것을 눈 내리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더하기 지금 눈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 됐습니까? 지금도 눈이 내린다. 무슨 시제? 지금 저건 현재 시제겠죠. 2일 전에 눈 내리기 시작했다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겠고요.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이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인이 보이네요. 그쵸? 오케이. 그럼 답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He has been in Korea since 1999. 뭐라고요? 1999. He has been in Korea. 그래서 has been to, have been to, have been in, 그 다음에 has gone to 중에서 has been in이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since 1999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뭐 뜻은 그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 지내고 있다?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한국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ince she first met him. since she first met him이 뭔 뜻이에요?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since 자, 이 부분 since she first met him 이 부분의 시제는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올 때는 여기에다가 절대로 현재 완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since 빼고는 뭐 하고 나서 since 빼고는 쿡. 알겠습니까?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었다라는 단순 과거 시제죠. 이 앞에다 since를 붙이니까 쿡 한 다음에 since가 어디까지 끌고 온다? 현재까지 끌고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when이었으면 when she first met him의 뜻은 뭐예요?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라고 그냥 쿡 찍고 만 거죠. 그래서 since하고 when의 차이가 뭐가 있다라는 거. when은 그냥 누가 뭐뭐 했을 때니까 뭐하고 치운다? 쿡 하고 치워요. 근데 since는 쿡 한 다음에 언제까지 끌고 온다? 현재까지 끌고 옵니다. 누가 뭐뭐한 이유로 지금까지니까. 뭐 어쨌든 답은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Since she first met him. She has loved him since she first met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두 문장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2번도 오케이 됐습니까? 뭐 전부 다 1번은 제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1번은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오케이 1번 첫 번째 문장 It has snowed heavily for 2 days를 두 문장을 하면 첫 번째 문장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두 번째 문장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럼 과거 시제 문장은 뭐겠어요? It이 뭐 했다? 날씨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죠 이거. It started. 눈 내리다를 눈 내리는 것 해야 되지 않나요? It started. Snowing도 되고 to snow도 되죠. Start는 착하니까 둘 다 되죠. It started snowing. 그 다음에 heavily 써야 되겠죠. 심하게 눈 내리기 시작했다. It started snowing heavily. 그 다음에 for 2 days는 뭐로 바뀌어요? 오케이. 눈 내리기 심하게 눈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무슨 시제로 했어요? 과거 시제로 했죠. 그러면 얘는 쿡 찍는 과거 시제 표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Two days ago. Two days ago가 뭔 뜻이에요? 2일 전에. It started snowing heavily 2 days ago. 이틀 전에 눈이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하기 현재 시제로도 눈이 심하게 내린다고 해야 되니까 it snows heavily now.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게 it has snowed heavily for 2 days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틀 전에
two days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언제죠? For two day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two day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s it snowed heavily? 그렇죠. 뭐라고요? How long has it snowed heavily?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속에는 저 눈이 심하게 내리기 시작한 시점도 들어있어요. 사실 안 보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언제? Two days ago. 그 다음에 지금의 날씨 상황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날씨 어떻다? 심하게 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정보의 양이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는 과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의 정보를 얘기하면 그는 언제 어디로 뭐 했다 그러면 돼요. 99년에 어디로? 한국으로 뭐 했다? 왔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과거 시제 첫 번째. 그럼 그가 왔습니다. He came. He came. Where? To Korea. Come to죠. He came to Korea. 그 다음. 그렇죠. In 1999. He came to Korea in 1999. 그는 왔습니다. 한국으로 1999년에. 있습니까? In 1999의 뜻은 1999년에 라는 뜻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언제죠? 됐습니까? 이거 더하기 그의 현재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he 여기에 있는 거 쓰면 되겠네요. He is where? In Korea when? Now. 됐습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게 He has been in Korea since 1999 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진짜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과거랑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한 다음, 아니, 다 각각 얘기한 다음에 합친 게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 시점에 누가 뭐 했을 때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돼요. 만났을 때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하면 되겠죠. 사랑에 빠지다가 뭐더라? Fall in love. 그렇죠. Fall in love에 무슨 시제 쓰면 돼요? 과거 시제 fall의 3단 변신? Fallen. 그러면 그녀가 뭐 했다? She가 뭐 했다? She가 fell in love with him.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고 한 거예요. She fell in love with him. 언제? When. 그렇지. When she first met him. She fell in love with him.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언제? When she first met him.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가 현재 하고 있는 동작, 동사는 뭡니까? 사랑. 그렇죠. 그러면 she가 She loves 한다. 누구를? him을. 언제? n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게 She fell in love with him when she first met him. She still loves him. 여전히 사랑한다. 한 문장 한 게 She has loved him since she first met him.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현재 완료 시제 배우면.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를 두 문장을 보여줄까 합쳐놓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달라.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그녀가 여기 동사 부분을 잘 보면요. 오케이.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행동은 start야, snow야. snow. 그러니까 it has snowed 한다고. It has started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왔다 하고 있다 하고 있죠.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행동은 오는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야.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야. 1999년 이후로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현재 완료시제 동사가 되는 게 아니고 be 동사가 현재 완료시제 동사가 돼서 he has been in Kore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사랑에 빠지다 하고 사랑한다가 있는데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행동은 사랑에 빠지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현재 완료시일 땐 she has loved him 그 다음에 when she first met him since she first met him 그녀가 그녀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두 문장 하나로 합칠 때 뭐 he has come to Korea 이러면 안 돼 계속한 행동을 써야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3년 동안 여기서 일하고 있대요 칼질하면 되겠네요 누가 그들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죠? How long? 3년 동안 Where? 여기에서 오케이 시간에 계속적 용법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에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들이 일을 시작한 건 언제야? 3년 전에 했고 그들이 지금 여기서 일해 안 해? 해요 그렇죠 그럼 좀 이따가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겠죠? 일단 그들이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하는 행동의 근거니까 they have walked here for 3 years 안 되겠죠? They have walked here for 3 years 됐습니까? How long have they walked here? 에 대한 대답이죠. 뭐라고요? How long have they walked here? 또는 뭐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일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years have they walked here? 그렇죠. How many years? 몇 년 동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 최근 지난달부터 요리를 배우고 있대요. 누가? 최근. 오케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요리하는 것을. 뭐 해왔다? 배워왔다. 됐습니까? 그럼 잭이 계속 배워왔습니다. Learned to cook since last month. 안 되겠죠. Jack has learned. learned에다가 ed 붙이면 되겠고요. To cook since last month. 됐습니다. 그러면 얘도 두 문장으로 하면 Jack은 언제 무엇을 뭐 했답니까? 언제 지난달에 무엇을 요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요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시작했다. 더하기 지금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지금도 배운다라는 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임스는 20년 동안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대. 누가? 제임스가 얼마 동안? 20년 동안.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수학을 뭐한다?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제임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다고 하면 되겠죠? 네. 제임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르쳤다고 하고 싶으면 제임스 taught students math for years. 그렇죠. 제임스 has taught. teach, taught, spelling 안 틀리게 조심하세요. think, thought 하고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think thought 하고 teach, taught 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math 그 다음에 for 20 yea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두 문장으로 나누면 과거랑 현재가 될 텐데 그러면 과거 시제의 표현은 제임스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하는 것을 뭐 하기 시작했다 하면 되겠죠 그럼 제임스가 언제 20년 전에 오케이 누구한테 무엇을 학생들에게 수학을 뭐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랑 지금도 가르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것부터 해봐야 되겠죠 1번 2번 그럼 그들이 3년 전에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다 데이가 뭐 했다? 데이가 started 했다 무엇을 Walking here. 그렇죠. They started walking here. 그들이 여기서 일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for 3 years는 3 years ago. 더하기 they walk here now. They walk here now는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Jack has learned to cook since last month는 일단 Jack started to learn to cook 그 다음 뭐 Jack started to learn to cook Jack은 요리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지난달에 그렇죠 지난달에 그럼 영어로 뭐예요? 그냥 last mon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젯밤에가 뭐예요 어젯밤에 last night
Las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Last mont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Jack started to learn to cook last month. 더하기 Jack 이제 현재 시제죠. Jack learns to cook now. 지금도 배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임스가 started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started to teach students math years ago. 더하기 계속 하고 있는 행동은 가르치는 거죠. 현재 시제로 가르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임스 teaches students math now. 됐습니까? 지금도 가르친다 라고 teaches 라고 현재 시제로 했습니다. 뭐 참고로 제임스에 s 있다고 설마 여기 have 하는 친구는 없겠죠. 선생님 제임스에 s 가 있어요 이러면서. 됐습니까? 이게 사람 이름에 그냥 끝에 s 가 있는 건지 복수가 아닌 거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practiced dancing for 2 years.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그녀가 뭐 해왔다? 연습을 해왔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춤추는 것을. for 2 years.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녀는 2년 동안 춤추는 것을 연습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we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childhood. since childhood가 뭔 뜻이겠어요?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여왔다? 베프여 왔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Since childhood. 언제부터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Well, for 2 years든 since childhood든 전부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복습하시고요. 시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갑자기? 좀 이따 수업 마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사 전번에 찔끔 하다가 말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찔끔 하다 말았기 때문에 다 까먹었죠. 30. 챕터 11입니다. 30. 자, 관계사도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도 우리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무슨 시제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그렇죠. 그건 시제가 과거인 것과 현재인 것을 한꺼번에 합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소녀를 네, 나는 그 소녀를 잘 알아. 그는 그 소녀 자꾸 귀찮게 다 그치. 그냥 얘를 뭐로 바꿔도 될까? 그녀. 그렇죠. 그녀는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뭘까? 나는 I know. 아니 영어로 뭘 하지 말고 뭐라고? 나는 춤을 매우 잘 추는 그 소녀를 잘한다. 그렇죠. 나는 춤을 매우 잘 추는 그 소녀를 잘한다 이 말죠. 뭐 자리 너무 많네. 오케이, 뭐, 맞습니까? 뭐, 춤을, 얘를 빼버리자. 하나로 만들면, 나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때, 이거를 자꾸 설명할 거예요. 어느 문장이 무슨 시대에 있다라는 겁니까? 둘 중 한 문장이 어떤 시가 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사입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데 특징은 뭐냐면 뭐가 존재하냐? 반복된 것이 존재. 반복된 것. 것. 명사죠? 명사? 네. 그렇죠. 반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제목이 뭐냐면 관계사인데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대명사라는 거 먼저 얘기해요. 왜 관계대명사가 존재하냐? 반복된 것을 뭐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두 문장을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이런 걸 지금부터 배우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야? 그래서 관계사란 뭔가라고 했는데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면서 그 소녀, 그녀 둘 중에 하나가 날아가 버렸죠. 오케이.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말로 관계되면서 관계부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냐, 접속사이자 대명사의 역할을 하며 선행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이거를 영어로, 아까 봤던 문장을 영어로 다 써보면, 뭐 이거 더하기 표시 대신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I know the girl and she dances very well. 나는 그 여자애를 잘 알아. 그리고 그 여자애는 춤을 매우 잘 춰.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이 한 문장 될 때 이 녀석이 뭐 하기로 했다? 얘가 꾸미는 말이 되기로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꾸미는 말이 될 거니까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얘는 문장 부호 필요 없고요. 그럼 반복된 게 뭐하고 뭡니까? 더 걸하고 쉬죠. 그러면 이 두 녀석이 후루룩 뭐로 바뀐다? 후로 바뀐단 말이에요. 대신아. 됐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뭐가 뭐로 바뀌었냐면 and하고 she가 이렇게 바뀌죠. 네. 여기 나와있는 접속사이자 대명사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후가 한 거잖아. and하고 she의 역할을 누가 해버렸어? 후가 해버렸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이자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and하고 방금 보여줬던 예에서 and하고 she의 역할을 후가 해버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 여기서 얘기하는 선행사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사는 품사가 항상 명사고요. 관계사는 무슨 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시에 꾸며받는 것은 항상 명사죠, 명사.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선행사란 용어를 알아줘야 돼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절이 형용사들인데 어떤 시 덩어리인데 어떤 시에 꾸밀받는 명사를 보고 선행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네. 헤이, 다빈이 요새 뭐 고민 있어? 아니요. 고민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또 늦었네요. 헤이, 그래놓고 뭐 읽으면 써있는데요. 뭐 이거 지금 반응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자, 그래서 예문들 보면 저 쿡씨는 나의 옆집에 사는 남자다예요. 쿡씨는 나의...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둘로 분리해보면 쿡씨는 뭐다? 남자이다. 그렇죠. 쿡씨는 남자이다. 그리고 누구는? 쿡씨는 그는 어디에? 나의 옆집에 산다. 나의 옆집에 산다. 그러니까 쿡씨는 남자입니다 라는 한 문장과 그리고 쿡씨는 나의 옆집에 산다 라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니까 그리고 그는 나의 옆집에 산다가 그리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라는 말도 필요 없죠. 그냥 나의 옆집에 산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사는이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r. Cook is the man who lives next to my house. who나 대시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근데 여기에 who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 자, 이 the man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문법 용어 알아둬야 된다 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선행사라 했죠. 선행사는 앞으로 끊어있기 할 때 맨날 이런 표시하고 이런 표시는 잘 알죠? 무슨 시가 길어져서 어디 간 거야? 길어져서 뒤로 간 거라 했죠. 그래서 이 어떤 시 앞에 있는 명사 됐습니까? 이 녀석의 꿈에 봐. 남자는 남잔데 여기에 lives next to my house 하면 이 부분만 보면 나의 옆집에 산다인 것 같죠? 내 옆집에 산다. 네. 그렇죠? 근데 이 후나 대 때문에 산다가 뭐로 바뀌었다? 사는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옆집에 사는 남자는 남 더맨은 더맨인데 어떤 who lives next to my house 나의 옆집에 사는 남자. 그래서 얘가 무슨 시 되고 있다? 어떤 시 되고 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절은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고 그 녀석의 꾸밀 받는 녀석이 선행사라고 하는 뭐다? 항상 명사인데 더맨은 남자야? 아니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ho나 that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먼저 볼게요. Have you found the keys which you lost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have you found?
너는 뭐 했니? 찾았니?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부시제죠. 그쵸? 그 열쇠들을 하고 있죠. 열쇠들은 열쇠들인데 누가 뭐 했었던? 잃어버렸었던. 됐습니까? 네가 잃어버린, 그러니까 열쇠는 열쇠인데,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 너는 네가란 말이 지금 여기에 영어에 써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들을 찾았니? 됐습니까?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Have you found the keys? 더하기 and you lost the keys.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반복된 게 the keys하고 the keys가 반복되고 이 녀석이 뭐로 바뀌어서 which 또는 that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하면 the keys. 얘를 보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선행사라고 한다고. 명사죠, 항상. 그래서 you가, 얘만 보면 네가 잃어버렸었다죠? 그쵸? you lost 하면 네가 잃어버렸었다죠. 이 lost는 lose의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무슨 시제인 거예요, 이건? 과거 시제죠. 네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으려고 묻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두 번째 녀석 쓴 거고요. 위치나 대시 오니까 네가 잃어버렸었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네가 잃어버렸던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선행사가 the keys가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럴 때는 뭘 쓴다? 위치 또는 that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이 자리에다 who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반대로 여기에 who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뭘 써놓고 which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문제도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이 끊어있기를 잘해야 되고 앞에 선행사를 찾고 이 녀석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꼭 봐야 돼요. 사람이라면 who 또는 that, 사물이라면 which 또는 that을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나는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어떤 사람을 만났다. 오케이. 오케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설명하기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나는 남자 형제가 가수인 어떤 보이를 만났다. 있습니까? 그럼 이거 두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렇죠. 자, 두 문장으로 잘 하려면 이게 돼야 되겠죠. 나는 어떤 소년 만났냐면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소년을 만났다. 이렇게 된 거고 나는 만났다. 그리고 저 소년이니까 누구의 남자 형제? 소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의? 그쵸, 형제는? 그쵸, 나는 소년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는 유명한 가수다. 이 두 문장을 합치니까 저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 만났으니까? I met a boy. And his is a famous sing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어떤 시 되겠단 말이죠. 네. 위 문장에서 보다시피. 그럼 여기서 반복된 건 뭐예요? 보이랑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했으니까 이 두 녀석이 사라질 예정인데 여기에 히스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뀌느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Who's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어디로 무슨 사 뒤로 가면 돼? 무슨 사 뒤로 가면 돼? 그렇죠? 선행사 뒤로 이렇게 가서 I met a boy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이렇게 되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원래 뭐였으니까 Who's야? 원래 His였으니까. 본문에는 뭐 여기 예문에는 someone 이런 거 somebody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I met someone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이걸 그냥 boy로 바꿨을 뿐이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케이. 아, 근데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수업 없이 버틸지.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원래 뭐였기 때문에 his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and his가 whose로 바뀐다. 나는 남자 형제가 그의란 말이 사라진 거죠. 나는 그의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어떤 보이를 만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기억할 것을 말해줘. Tell me what I have to remember. 좀 이따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일단 뭐 끊어있게 하면 tell 해라. 누구한테? 미한테. 무엇을? What I have to remember. 내가 자, I have to remember만 볼까요? I have to remember는 나는 기억해야만 한다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 what이 오니까 내가 기억해야만 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what이 여러분들 먼저 만나본 뜻은 무슨 뜻이 있는데 이란 뜻이 있고 무엇 무슨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란 뜻도 있다라는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예를 보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데요. 관계대명사 what은 자, 다른 1, 2, 3분하고 비교해보면, 끊어있게 했을 때, 지금은 who나, whose나, which 앞에,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한다라고 선생님이 끊었습니까? 어떤 시 시작한다고 끊었죠? 근데 얘는, 어떤 시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명사절이라고 그러죠, 명사절.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요. 관계되면서 what은, 뭐, what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할 건데, 다른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 완만 무슨 절이 되냐면 명사절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뭐 설명할 때 자세하게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 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거 했고요. 그럼 관계부사는 또 무엇이며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한꺼번에 하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예문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두 개를 하나로 합쳐볼게요. 그렇죠? 먼저 우리말로 생각해봅시다. 구미가 바로 그 도시예요. 그리고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문장, 그리고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게 어떤 시될 건데요. 그 어떤 시 만들어서 또 똑같이 그러니까 문장이 몇개 있었는데 두개 있었는데 둘중한 문장이 무슨 시 되는 건 똑같아? 어떤 시 되는 건 똑같아요.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가든. 근데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리말로 합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구미는 어떤 도시란 말이야? 내가 태어난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미는 그 영어스럽게 하려고 그란 말을 넣었어요. 우리말스럽게 하는데 뭐 그란 말은 넣을 필요 없겠지만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영어로 보겠습니다. 구미가 바로 그 도시예요. Gumi is the city. And I was born in the city.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Gumi is the city and I was born in the city. 자, 그러면 이번에 반복된 게 뭐죠? The city하고 the city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더 시티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자 어느 문장이 참 어떤 시 된다라는 거딱 정해놓고요. 그리고 어차피 합쳐질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뭐는 필요 없고 and는 필요가 없게 됐고요. 그러면 더 시티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뭐로 바꾸면 되겠다.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선행사 뒤로 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선행사가 뭐였습니까? 더 시티였죠. 그쵸? 그러니까 합쳐진 문장 밑에 있는 이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야. Gumi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in이 있죠. 그쵸? 자, 우리가 끊어읽기 할때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끊어읽기 할때이 문장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치고 끊어읽기 하면 누가 뭐 했다? 내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지 않고 여기서 끊었단 말은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합쳐지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서 한 문장으로 합쳤죠? 그러면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라 그래도 되고 in이 뒤에 가서 whom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이래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in이 이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뭐로 문장이 끝난 것처럼 보여. 전치사로 문장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네.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는 거 여러분들 잘 못 만나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 명사가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까처럼 어디로 간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까? 왜요? 웨어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in which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왜요? 웨어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Whom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이렇게. 그리고 얘를 보고 의문사 where가 아니고 이제 관계 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밑에 뭐라고 했냐? 접속사이자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라고 돼 있어. 접속사이자 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뭔 소리냐? 다시 제가 예문을 들었던 것들을 보면 두 문장에서 자,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사라지는 게 뭐하고 뭐예요? 얘하고 in the city가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이자 접속사이자 자 뭐에 대한 대답은 부사다. 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고 했죠. 얘가 좀 이따가 뭐로 바뀔 예정이야? where로 바뀔 예정이잖아. 그러니까 네. 접속사이자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야. 얘가 where로 바뀌기 때문에 그 where를 보고 관계 부사라고 하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행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얘는 볼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꼭 규칙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냥 이런 거 있대요. 뭐 the time, the day 이런 게 선행사면 꾸밈을 받는 말이면 when이 올 수도 있고 the place, the house 뭐 the place? 네. 뭐 the place? where the place? at the place 이래죠. 네. at the place 이러잖아. 뭐 the place? at the place. 뭐 the house? at the house. in the house 이래죠. 그렇죠? 네. What the time? At the time. 그렇죠. At the time 이래죠. 네. What the day? In the day. On the day 이래죠. 그렇죠? 화요일 날 on Tuesday 이랬잖아. What the day? On the day. What the time? At the time. What the place? At the place. What the house? In the house.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Wow. 그렇죠. For the reason. What the way? In the way. Yeah. 그런 식으로 in the way. In the way. 그런 식으로 in the way가 그런 식으로란 뜻이야. In the w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How. For the reason. 뜻이 뭐예요? For the reason.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Why. At the place. In the house. 전부 다 어떤 질문? Where. Where. 그렇죠. At the time. On the day. 전부 다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됐습니까? 네. What the reason?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런 이유 때문에가 뭐라고? For the reason. 그런 식으로? In the way. In the way.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한번 달아봤어요. 일부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Erica 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 여러분들이 관계사를 다 배우고 나면 나오게 될 시험 문제 예고편 중에 하나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지금은 틀린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I remember the day which I met Erica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를 끊어 있게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지금부터 어떤 시작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 그날을 기억하죠. 네. 기억 그날은 그랬는데 누가 얘가 없다 치고 내가 뭐 했답니까 이건 내가 에리카를 만났다죠. 네. 근데 내가 위치가 왔으니까 이게 다짜 떨어지고
무슨 시 되면 되니까? 그렇죠. 만나 돈이 되면 되니까 이 문장이 틀린 걸 모를 때가 있어. 이게 도대체 뭐가 틀렸지? 위치가 왔으니까. 지금 내가 에리카를 만났다는데 얘가 어떤 시 시작한다는 관계사가 왔으니까 내가 에리카를 만났던, 그러면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그날을, 누가 뭐 했던, 내가 에리카를 만났던 그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왜 틀렸느냐? 그럼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얘가 틀렸다는 게 대본에 드러나는데요. 두 문장으로 찍어야 되겠네.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나는 기억하죠. 네. And I가 뭐 했어요? Bet 했죠. 누구를? 오케이. 모더 데이에. 원더 데이에. 자, 여기에 사라진 게 더 데이가 아니죠. 더 데이가 아니고 반복된 게 더 데이가 아니고 모더 데이가 사라진 거야, 여긴.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반복됐는데, 만약에 오늘 놔두고 얘가 꾸민, 그러니까 이 말이 엔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꾸미는 말 되겠죠. 그러면 너 더 이상 엔드는 필요 없고 네가 꾸미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반복된 게 더데이니까 얘를 뭐로 바꾸는 건 되는데, 얘를 위치로 바꾸는 건 되는데 얘를 뭐로 바꾸는 건 안 돼? 웨어로 바꾸는 건 안 돼. 웨어로 바꾸고 싶으면 뭘 잡아먹어야 돼? 오늘 잡아먹고 where가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네. 됐습니까? 아, 미안. 그래서 when이 돼야지, 미안. 그렇죠. 답이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죠. 마음이 급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okay,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n't very clean 하고 있어.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t, 그렇죠. It wasn't very clean. 그것은 깨끗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끊어 읽기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Where부터 시작되죠.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나요? Stayed 끝나는 거죠. 그렇죠? We stayed만 해석하면 우리가 머물렀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무슨 시 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시 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은 wasn't very clean. 그것은 깨끗하지가 않았다. 그럼 이거 두 문장을 나누면 the hotel wasn't very clean. And 누가 we가 뭐 했었다? Stayed 했다. We stayed the hotel이야. We stayed at the hotel이야. 그렇죠. 그냥 호텔이 아니고 모두 호텔, at the hotel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더 호텔이 반복된 건 맞는데 더 호텔이 뒷문장, 무슨 시 될 문장, 어떤 시 될 문장에서 what에 대한 대답, 명사가 아니고 뭐가 되고 있어? where가 되고 있죠.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치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든지, 얘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든지, at which로 바꾸든지, 아니면 at which를 뭐로 바꾸든지, where로 바꾸든지, 그 다음에 at which나 where로 바꾼 다음에 end가 있던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 선행사 뒤로 꾸미는 말 완성된 거야. 여기에 where가 들어가면 where we stayed 이렇게 되면 완성된 거죠. 사람이 지금. 그러면 얘가 딴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뒤로 들어가야 된다고? 선행사 뒤로. 그러니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n't very clean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I called you was to invite you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It was to invite you. 그것은 뭐 하는 것이었다? 너를 초대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이 말이죠. 이유. 그럼 why에서 어떤 시 시작됐죠? 네. 그렇죠? 그럼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납니까? 그렇죠? you에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다죠. 네. 근데 얘가 무슨 시 되기로 했으니까 어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이유는
뭐 하는 것이었다? 너를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도 두 문장으로 나누면 그 이유는 너를 초대하는 거였어. The reason was to invite you. 그 다음에 I가 뭐 했어요? Called 했죠. 누구를? You를.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여기에 I called you는 난 너한테 전화했다고. For the reaso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왜 전화했어? 그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은데 뭘 알고 싶냐? How he made many friends. 그가 누구 뭐 했던 방법?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방법. 됐습니다. 여기 어떻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친구를 사귀었 여기 해석이 조금 이거는 마치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간접 의문문인 것처럼 해석해놨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가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그가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방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나는 그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사귀었던 방법.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면 여기는 the way가 생략된 거예요. 근데 the way를 쓰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배울 건데.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부사 파트는 관계대명사를 다 알아야 되니까 먼저 기본이 될 수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대요. 자,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and하고 반복된 것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겠어요. and와 것의 역할. 이게 뭐 he일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고 him일 수도 있고 they일 수도 있고 it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역할을 동시에 하며 앞에 나온 명사 아까 얘기했죠. 선행사라고 한다 했어. 선행사.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끊어있게 하면 맨날 이렇게 하고 앞에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는 거죠. 내가 뭐 내가 만났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라는 말이 나오겠네. 주격관계대명사 후는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어 역할을 했으며 그 뒤에는 동사가 온다. 뭐래? 자, 주격관계대명사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는 게 좋겠는데 밑에 예문이 있네요. He is the actor.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자, he is the actor. 그는 뭐다? 배우다. 배우다.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그는 뭐의 역할을 했다?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는 이건 저 우리말로 쓰며 사는 게 좋겠네요. 그는 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주격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일단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두 문장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배우라고 하면 돼? 그는 배트맨 역할을 했던 배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도 영어 문장 다 써보면요. He is the actor and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밑에 우리말 문장을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and는 당연히 사라질 거고요. 또 같이 사라지는 게 반복된 게 뭐하고 뭡니까? The actor하고 he죠. 네. 그렇죠. 이 녀석이 근데 무슨 어 자리에 있어 지금? 주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호로록 뭐로 바뀐다? 사람이죠. 네. 사람이니까 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으로 바꾸는데 일단 아 that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슨 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관계사로 바뀐다?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관계사로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가만물과 주어 다음 뭐가 나와요? 동사. 동사가 나오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동사의 형태예요. 동사의 형태와 시제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고? 동사가 나온다고. 방금 얘기했던 게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지. 자, 내가 틀린 문장을 쓸 거니까 잘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아까 했던 문장하고 비슷한데요. I know the girl who swim very well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예쁜에게 누가 뭐 하는데 내가 안 되잖아. 뭘 알아? 여자애를 안 되죠. 여자는 여자 swim very well의 뜻은 수영을 매우 잘한다죠. 그래서 근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바뀌어 했으니까 수영을 매우 잘한다가 수영을 매우 잘하는 소녀가 된 거죠. 근데 어딘가 잘못됐죠. 그렇죠. 얘가 수임이 하면 그러니까. 이게 수영을 매우 잘하던데 얘 왔으니까 수영 잘하는 됐고 수영 잘하는 걸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그쵸? 근데 얘는 완전 틀렸다고요. 자, 이거 두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I know the girl 더하기 and she 지금처럼 하면 and she swim very well이 돼 있는 거죠 지금. She swim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She swims 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형태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 바로 들통이 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지금 주의사항이 없는데 여기 있네요.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를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동사의 형태와 시제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는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현재 시제가 와야 될 경우에는 동사의 3인칭 단수고 뭐 현재 시제 뭐 만약에 뭐 지금 만약에 뭐 이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 배트맨 역할을 했었던 배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한참 촬영 중인 영화라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드가 아니고 뭐가 됐을 테고 플레이즈가 돼야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who played the role of Batman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who plays the role of Batman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레이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막 자꾸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오케이 그래서 답이나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이거 문장 해석 좀 해줘 봐. 뭐 맞든 틀리든 여기 다 똑같으니까. 난 정답을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 오케이. 괜찮고요. 또 소희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뭐 거의 똑같은 해석이죠? 또 해보자. 뭐라고 그러면 될까?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기현이 시켰어. 방금 내가 뭐 이런 거 시킨 것 같아. 야, 지금 강이 얼어 있으니까 건너가봐. 뭐 이런 거 시킨 것 같아. 규현이 막 겁나가지고 빠질까 봐. 막. 그런 거 시킨 거 아니니까. 다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장문을 깨고 도망친 소년이다. 또? 저 소년은 장문을 깨고 달아난 소년이다.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석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뭔 얘긴지는 아는데 내가 이걸 왜 시켜봤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의 시작과 이것의 끝을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뭘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거 있죠? 어떤 시동어리 일단 시작은 찾기 쉬워. 그렇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시작됐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끝났어요? 런웨이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 문장에는 문장이 아닌 거네. 윈도우까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더 보인데.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He ran away. 걔는 도망갔다 하면 되겠죠. 걔는 도망갔어. 자 그러면 이거 찾았어. 그러면 얘가 무슨 시 되도록 해석해야 돼? 어떤 시 되도록 해석해야죠? 그러면 broke the window만 하면 창문 깼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뭐라고 해석하면 돼? 창문을 깼던 하면 되겠고 선행사가 더 보이니까 더 보이를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관계사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여러분들처럼 그 남자애는 창문을 깨고 도망쳤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관계대명사는 무슨 시답게? 어떤 시답게 해석해야 되니까 어떤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돼? 창문 깼던 보이가 뭐 했다? 달아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비교해 볼까요? 무슨 시가 어디에 있으면 어떤 시가 얘는 문장의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여러분도 해석 뭐 그런 대로 좀 해요. 그는 뭐 어떤 배우다? 그는 배우다인데 배우인데 어떤 배트맨 역할을 했던 배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시가 중간에 있으면 이걸 보고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합니다. 관계 대명사 절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답게 어떤 누가 뭐 했다 창문 깼던 보이가 뭐 했다 달아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비교입니다. 비교. 아 비교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잠깐만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오냐 하면요 뭐 이걸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중에서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어요. I know the girl who she seems very well.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얘를 보고 좀비라 그래요. 좀비. 그렇죠? 네. 좀비가 있으면 당연히 때려잡아야죠. 네. 그렇죠? 얘를 왜 좀비라 그래요? 분명히 뭐가 돼서 사라졌는데 후가 돼서 사라졌는데 또 나타났죠? 네. 그렇죠? 좀비는 있으면 안 됩니다. 좀비가 나오면 때려잡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비는 때려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 Do you know who the boy is? 하고 있네요. 오케이. Do you know who the boy is? 일단 해석해볼까요? 끊어 읽으면서. Do you know who the boy is? 하고 있죠? Do you know? 너는 뭐 하니? 아니. 아니. 뭘 하니? 더 보이가 저 선언이 누구인지 그렇죠 너는 더 보이가 누군지 아니 말이죠 그렇죠 더 보이 안만 길어봤자 he죠 Do you know who he is죠 지금 이거 그렇죠 who he is는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 있어요 리더스 뱅크 하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얘는 뭐랑 뭐랑 합친 거냐? 또, 예 안녕하세요. 뭔가 합치는 게 또 나오니까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17호 복습하면 되는 거 맞죠? 네. 네가 어디로 가야 될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니는 뭐예요?
Do you know? 뭐. 그런 누구니는 뭐예요? Who is? 그렇죠. Do you know? 너하기 who is he?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Do you know? Do you know? Who? He is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는 누가 온 거다? 얘가 온 거라 그랬죠? 얘는 사라져 버렸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앞서 똑같죠?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No. 그 다음에 그녀는 누구니? Is she? 하니까 막 묻는 느낌 들죠. 그럼 얘를 우리말로 합치면 나는 뭘 모르는 거야? 그녀가 누군지 모른다. 오케이. 그녀가 누구니가 그녀가 누군지가 됐고 여기는 물음표가 있습니까? 없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그렇죠. No, 뭐하냐.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했어요? Who she is가 된다 했고 여기에 이 문장의 주인은 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음표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 했고 Who is he가 뭐 되는 거? Who he is가 되는 거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된다 했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Who is she가 Who she i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CF라고 써요. 비교고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앞으로 관계사를 배우고 나면 어떤 글에 후 이런 게 뚝 나올 거야. 뚝 나와서 얘가 관계대명사로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얘랑 다른 녀석을 골라라. 의문사의 후를 골라라. 아니면 같은 녀석을 골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지 의문사의 후와 관계대명사 후를 뭐 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s죠. 그러면 얘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 얘는 명사절이죠. 너 그거 알아? 그가 누구인지라는 거 그것. 밑에 있는 거, Do you know the boy who is sitting on the bench? 하고 있죠? 그러면 너는 그 남자를 아니라고 그랬고. 그렇죠. 남자는 남자인데 뭐 하는 중인? 벤치 위에 앉아있는 남자. 됐습니까? 얘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and하고 he가 합쳐진 거지. 누구인지 묻는 누군 거 아니죠, 이건. 그렇죠. 그리고 그는 대신에 who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한다?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똑같이 생겼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 의문사의 who와 관계대명사 who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끊어읽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수업을 받기 전에 만약에 이걸 해석하라 그러면 너는 뭐 벤치 위에 앉아있는 그 남자애가 누구인지 아니? 막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의문사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벤치 위에 앉아있는 중이다를 뭐로 바꿔놓은 거야? 벤치 위에 앉아있는 중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하고 관계대명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 문장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자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글로 완전히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두 문장을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하니까 자 얘를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란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과정은 뭐냐? 이거를 왜 하냐? 두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이유는 어떤시 덩어리가 될 문장이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어떤시 될 거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대로 하면 일단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예를 바꿔보면 뭐가 되겠어요? 제임스는 어떤 의사란 말이야? 나는 치료에 좋은 의사입니다. 그렇죠. 제임스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은 뭐냐? 지금부터는 영어가 필요하니까 제임스 is the doctor he healed 두 번째 해야 될건 뭐냐? 반복된 것을 찾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뭐? 얘하고, 그다음에, 잠깐만. 아, 의사 하기로 했잖아, 참. 의사. 그쵸? 세개다 되는데, 여기에 합쳐진 문장을 보면, 여기선 뭐랑 뭐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더 닥터랑 히가 반복됐다고 한 거잖아요. 그쵸? 얘가 꾸미러 가기로 했단 얘기고요, 여기서. 한 문장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임스는 나를 치료해준 의사 하기로 했으니까 나를 치료했었다 해서 다자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반복된 것이 뭐로 바뀔 예정, 관계 대명사로 바뀔 예정인 문장에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네가 어떤 시대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된 게 더 닥터하고 히가 반복되고 있죠. 세 번째 과정. 이 속에 반복된 것을 후나 위치 등 아직 that은 안 배웠으니까 that은 원래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다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냥 뭐 that만 배우면 되겠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to를 써야 될 자리에 위치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를 물어보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ho인지 위치인지를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who나 위치 등으로 바꾸는다. 이 경우에는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렇죠. who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무슨 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꾸고 나면 바로 이 4번 과정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무슨격 관계대명사도 있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겠죠. 걔들은 뒤에 있단 말이야.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만약에 좀 이따 예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목격까지 할 거니까. 지금은 얘가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4번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기 때문에. 얘가 뭐로 바뀐다? 후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 4번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미 제일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되기로 한 문장을 뭐 한다? 선행사 뒤에 갖다가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문장의 어디에 있어? 가장 뒤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합치면. 그리고 이 문장이 제임스는 어떤 닥터다? 나를 치료해줬던 닥터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를 치료해준 제임스는 의사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이 녀석이 어떤 제임스라고? 나를 치료해준 제임스라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도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관계사절이 꼭 문장 끝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문장,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얘를 끝에 들어가는 예문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총 다섯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I know the lady. Sh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Theater가 뭐예요? Theater. 극장이죠. Emily employed the man. He looked very diligent. Employ가 뭐예요?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Diligent 반대말 아실 텐데. 그 다음에 patient 형용사로서의 뜻과 명사로서의 뜻두 가지 조사해보세요. 어떤 시로서의 뜻과 명사로서의 뜻. 지금은 형용사하고 명사 중에서 뭐로 써와 있는 거예요? A patient is a person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사. 명사죠. He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Receive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Take의 뜻이죠. Medical treatment가 뭘까요? 뭔가 비슷한 거 알긴 아는데, 그쵸? 예, 모르면 찾아보세요. 재활치료도 지금. 응? 재활, 아니면. 뭐, 비슷한데. 비슷한데, 맞진 않네. 뭐, 뭐좀 들어본 거 있어, 그치? 메디컬, 뭐 이런 말. 메디컬 드라마 뭐예요? 메디컬 드라마. 못 봤어요? 드라마. 잘 아네. 맞습니까? 트리트먼트. 뭐, 머리에 바르는 거 트리트먼트 아니야? 응? 트리트라는 동사도 있고요. 그 녀석의 트리트가 동사고요. 트리트먼트는 명사겠죠. 그래,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know the boy what came here yesterday. 자, 얘들을 할 때, B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뭘 표시해 주실라? 끊을기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과의 제목이 뭐인 만큼, 관계사인 만큼, 당연히 끊어읽기 하면 뭐가 있겠다? 이거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과 끝을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어읽기 표시해 주세요. I know the boy, the student who sit next to me is from China. Here was an old man. Who he had a beautiful daughter. I mean, the woman. 어우, 1, 2, 3, 4 중에서 무서운 문장이 있다. 그렇지 않아? 무서워. 이 문장 너무 무서워. 1, 2, 3, 4 중에 너무 무서운 문장. 이번 문장이 무섭습니까? 내가 뭘 봐서 무섭다 그럴까? 좀비를 봤어. 그렇죠. 좀비를 봐서 무서웠죠. 맞습니까? 무서워. 1, 2, 3, 4 중에서 몇번 문장이 무서운 문장인지. 조용히 하시고요. 선생님 말아. 그러니까. 의미해도 다. 그렇습니다. 한 문장 너무너무 무서워. 오케이. 그다음에 나를 도와준 경찰관을 절대 잊지 나아 나는 나를 도와준 경찰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경찰관이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남자. 남자인 것 같죠? 네. 그러면 우리말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누군 나는 우리 말로 이 문장의 초간단보다는 나는 글을 절대 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이 문장의 초간단보다는 우리 말로 그들은 매우 친절하다. 우리 말 몰라요 혹시? 나의 아빠는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일기예보관이다. 이거 뭐 초간단보다는 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얘들 우리말들 끊어읽기 표시해주시고요. 얘들은 우리말하고 영어 모두 끊어읽기 표시 좀 해주세요. 우리말과 영어. 네. 그 다음에 가만 보면은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가 있네요. 3번. 그렇죠?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가 뭐죠? 저도 tell A about B. 그렇죠? Tell A about B 써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에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미안합니다만. 오케이. 그, 동사가 지금 몇 문장을 몇 문장 만드는 거야? 두 문장 한 문장 만들죠. 그러니까 동사가 몇번 나오겠어? 두 번 나오겠죠. 있습니까? 그 각각의 동사의 꼬라지가 왜그 꼬라지야 돼, 그 꼬라지라야 되는지. 있습니까? 총 3개 문제니까 동사가 몇번 나오겠어? 총 6번 나오겠죠? 그렇죠. 6개의 동사가 왜그 꼬라진지. 그러면 그 꼬라지라는 기준이 후의 기준이 아니면 생략되는지 뭐두 문장으로 나눠서 나한테 설명하면 제일 확실하겠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쌤은 나한테 어제 전화했던 소년이다. 문장 전체의 시제는 뭐예요? 현재죠. 팩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속에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여기는. 됐습니까? 전체의 시제는 어떤 팩트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인데 어떤 시 속은 과거죠. 여기에서 일하는 소년은 내 여동생이다. 그래서 문장 전체의 시제는 현재죠.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시 속에는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현재죠. 다 팩트를 얘기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나 후스부터 나오나? 후스부터 나오나? 그다음 훔인가? 예, 훔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om인데요. 미리 얘기하면 whom 자리에는 뭘 써도 상관없다. who도 가능하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게 짜증나는 점입니다. 관계대명사 whom 자리에는 who도 가능하고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자, 그럼 예문으로 먼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간단한 예문으로. 오케이, 나는 그 소년을 안다. 그리고 애니 그를 좋아한다. 1단계 뭐 하기? 1단계 뭐부터 하라 그랬어? 제일 먼저. 이거 바꾸래. 아, 직업. 그렇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우리말로 생각하라 했죠.
그러면 이거 한 문장으로 하면 나는 애니 좋아하는 것을 안다. 그 소년을 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말로 아니 참 영어로 해보면 아이가 노하죠 누구를 더 보이를 and any likes 하죠 힘을 자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우리가 꾸면 하나로 만든 문장은 이 녀석이 꾸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넌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그럼 반복된 게 뭐예요? 힘이죠. 자 이번에 무슨 어 자리에 있는 녀석이야? 목적어 자리.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이 이제 뭔가로 바뀌게 되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더 보이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그래서 위치가 아니고 얘를 뭐로 바꾼다? whom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주격관계대명사는 요까지만 해도 벌써 제일 앞에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문장 속, 앞 문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니까 얘가 여기로 위치를 일단 옮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드디어 더 보이 뒤로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목적관계대명사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더 보이하고 훔이 반복됐으니까 얘가 들어갈 위치는 당연히 누구 뒤? 선행사인 더 보이 뒤. 그럼 완성된 문장이 I know the boy whom and like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를 뭐 나중에 하겠지만 뭐도 되고 후도 되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뭐도 되고 that도 되고 게다가 뭐까지도 된다. I know the boy and likes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도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생략도 되고, 뭐도 되고, 댓도 되고, 뭐도 되고, 후도 되고, 뭐도 되고, 훔도 되고. 됐습니까? 이 녀석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무서운 거 하나 보여줄게. 정리 만드시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와서 조심하라 그랬어? 동사가 와서 그 녀석의 수와 시제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죠? 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보다시피 뭐가 보여요? 주어와 동사가 보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뭐 조심해라? 좀비를 절대로 놔두지 말아라. 좀비 때려 잡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힘이 있으면 마치 이런 거 같잖아. 그렇죠? 나는 애니 글을 좋아하는 소년을 안다. 이런 거 같잖아. 그렇죠? 여기 그룹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좀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좀비 나오면 때려 잡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격격 관계대명사 후 훔은 자 그래서 무슨 시 안에 무슨 어 자리에 있던 거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훔이 되어서 여기에는 뭐 it일 수도 있고 힘이었을 수도 있겠고 her일 수도 있고 them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녀석이 whom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끌려 나왔으니까 앞에는 뭐가 있겠다? 누가 뭐한다가 합쳐서 누가 뭐하는이 되는 거죠. 누가 뭐하는. 애니 좋아하는 보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oman is Jessica. You met her this morning. 그 여자가 제시카를 해줘. 네. 그쵸? 그 다음에 네가 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났대죠? 네. 그러면 어떤 여자는 제시카다라고 하면 되겠어? 어떤 여자?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 됐습니까? 그럼 여기 반복된 걸 다 찾으라 그러면 더 워먼이랑 제시카랑 폴가 반복되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만든 문장이 그 여자는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어떤 제시카다 라고 했어? 아니면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다 하기로 했어?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다. 그럼 반복된 것 중에 얘는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완성되고 나서 들어갈 위치는 어디다? 더 워먼 뒤. 됐습니까? 중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중간에 반복된 걸 찾고 반복된 걸 찾고 네가 꾸미는 게 자연스럽네.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다가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이 되면 되고 만났던 제시카 만났던 여자 중에서 더 자연스럽게 어떤 여자가 자연스럽니까? 얘가 지금은 아직 안 변했죠? 됐습니까? 그러나서 얘를 사람이었으니까 뭐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후으로 바뀌죠? 그렇죠? 후도 된다 했어요. 됐도 되고 좀 이따 배우지만 어쨌든 지금은 후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후으로 바꾸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어디로 위치를 이동한다? 지금부터 꾸미는 말을 시작해요의 제일 앞자리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whom이 딱 오게 되면 문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까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가 되는 거죠.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얘는 아무리 길어봤자 무슨 시밖에 안 돼? 어떤 시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보고 뭐로 바꾸면 돼? The woman 보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She is Jessica. 그게 제시카야. 됐습니까? The woman is Jessica야. 어떤 woman?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woman은 제시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her가 있으면 얼음 무서워.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으세요. He is a singer whom I've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In person은 personally의 뜻이죠. personally 이런 뜻이야. 오케이. 이게 이 문법적으로 11챕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2 한 2학기 때 원래 배울 문법인데 지금 배우니까 단어가 중2 2학기 때 알아야 할 정도 수준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he is a singer whom I've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의 뜻은 여기서 시작했죠? 시작은 찾기 쉬워. 그렇죠? 끝은 어디죠? Wanted. 끝까지죠. 그래서 그는 뭐다? 가수다. 가수는 가수인데 누가 뭐 했던 정말 보고 싶어, 어찌 보고 싶어 했던,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가수다. 됐습니까? 그는 내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한번 직접 꼭 만나보기를 원했던 가수다. 라는 문장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어디에 뭐가 있으면 깜짝 놀랄까요? 히라 했으니까, 더 싱어는 남자 가수겠죠? 그럼 더 싱어 안만 길어봤자 분명히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싱어가 뭐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 Wanted him to see, wanted to see him. 여기에 힘이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에 좀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다음 문장 중 어색한 것은? 됐습니까? He is the singer whom I really wanted to see him in prison. 그러면 쭉 읽으면서 뭐가 틀린지 모릅니다. 그렇죠? 겁이 없는 거죠. 좀비를 보고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세상 여기 나갔더니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비면 좀비는 딱 보고 알아채고 피할 줄 알고 헤드샷 날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힘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쏴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무 재미없는 표현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2학년 1학기 때 시험 치러 갈 때 꼭 총을 구해서 문구사에서 뭐 비비탄 총이라도 하나 사서 꼭 시험 치러 가세요. 시험 치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잡혀버리죠. 그 카드에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는 좀비를 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맞습니까? 얘들아 좀비야! 막 이러면서. 맞습니까? 그럼 애들이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추억하겠죠. 제 막 수업 받아서 시험 치다가 막 총 꺼내가지고 막 시험지에 총 쏘는 애잖아. 좀비라면서. 됐습니까? 기회는 한번 추억 친구들을 위해서 추억 한번 만들어봐. 아 그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 아 훔을 이용해서 한 문장 하라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시키는 거,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연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뻔하게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위치를 바꿔놓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뭐 이름 시험 문제 뭐 서술형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행평가라든지 그럼 무조건 직문장의 개권이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중에 나 같은 놈이 있으면 두 문장 하나 만들어 놓으라 그랬고 We must remember other people. There are other people. 얘를 먼저 써놓고 두 문장 하나 만들어라 막 이런 놈도 있을 거야. 정말 나쁜 놈이지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 최악의 인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인간이 여기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지금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앞문장으로 어떤지 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뭐 데이비드 has a girlfriend. He has dated her for a long time. 오케이. 여기에 has dated 있죠? 여기 내가 뭐 할 것 같아? 네 가지 중에 뭔지 생각해 보라고 하겠죠. 네 가지 뭐? 계속 완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뭐라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네?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네, 쭉 뭐냐? 뭐래? What's the name of the boy? I saw him at the station. 뭐 at the station이 뭔 뜻인지는 알죠? 네. 좀. 얼마 전에 구미역에 뭐 LED가 하나 날라가고 무슨 역이라고 보이더라? LED 안 나. 구미역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LED가 하나 날라가고 뭐 이상한 역으로 보이는데 뭐였더라? 미역. 아 그래 미역 맞아. 미역으로 보였어 맞아. 미역으로 보였어 맞아. 못 봤나요? 짤? 못 봤습니까? 어디서 그래 쓸데없는 거 보고 다닙니까? 선생님한테도 볼게요. 맨날 집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러고 좀 있으면 굴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규현이 그러고 있지 않지 집에서? 아니래요. 아닙니까? 아니요. 너도 누워 으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빈이 그렇게 안 하지 그치? 어? 다빈아? 네. 요즘 방학 때 뭐 하십니까?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드라마만 봤어요. 드라마만 봤다. 뭐 미드? 아니요 아니요. 어, 우리나라 드라마? 있어요. 아 그거 현빈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뭐야 그 보수단체에서 고발했던데. 드라마도 몰라. 왜요? 북한을 너무 미화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으로 이번에 두 문장으로 쓰라 그랬네요. 두 문장. 리스펙트가 뭔 뜻인지 알죠? 존경하다죠. 그 다음에 뭐 얘들 뭐 끈을기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끈을기 표시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같은 경우에 were가 있는데요. 얘 왜 was 하면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was가 있네요. 그러면 뭐 왜 were가 안 되는지 Mother Day, Mother Time, Mother Reason, Mother Reason. 됐습니까? 이건 뭐 가끔씩 합니다. 왜냐면 관계부사 들어갈 때 이것들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는 잭이 좋아하는 그 여자를 아니. 그래서 얘들은 우리말하고 영어, 뭐하기, 은어, 읽기 하고 동사가 몇 번 나올 텐데. 여섯 문제인데 두 아 여섯 개 아요 여섯 개 나오죠. 각각 뭐 이미 보이는 것도 있죠. 누구라든지 뭐 Do you know라든지 Didn't come이라든지 is라든지 각각 왜 그 꼬라지인지
동사 6개가 각각 왜 그 꼬라지라야 하는지. 헤이, 너는 제기 좋아하는 그 여자를 아니? 제기 언제 좋아하는 여자를 아니? 지금. 근데. 우리가 저녁 시대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언제 초대한 사람이? 과거에. 언제 오지 않았어? 현재 오자. 과거에 오지 않았어. 과거에 초대한 사람. 뭐 물론 과거에 초대한 사람이 현재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에 초대했던 사람이 과거에 안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수진은 언제 내가 믿을 수 있는? 현재 내가 믿을 수 있는. 저 현재 사람이겠죠. 현재는 뭐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단계 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자, 또 그거 묻겠죠. 전체 시제는 뭐예요? 현재. 그렇죠. 전체 현재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시제는? 현재. 그렇죠. 현재죠. 둘 다 현재네요. 좋아하다 가수이다. 두 번 보이죠? 좋아하다가 뭐 어떤 이유로 좋아하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좋아하는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그 남자는 매우 재미있었다. 오케이. 문장 전체 시제는 재미있었다를 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과거. 그렇죠. 과거죠. 그러면 이 속에 무슨 시제겠어? 일단 절대로 무슨 시제일 수가 없어. 예. 현재 시제나 미래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언제 만났던 사람이겠어? 과거에 만났던. 그렇죠. 둘 다 과거죠.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과거에 매우 재밌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나오 뒤에는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뭐 조심해야 된다. 좀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녀석의 꼬라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베리 베리 임포탄트 한 거 배웠습니다 오늘. 네. 오, 2학년 1학기 초. 예. 오, 나만 있냐? 애들 다 죽고 있냐? 애들 다 죽고 있어? 셀 텐데. 쌤이 와 쌤이 먼저 대서 보자. 순대도 먹을 사람. 나야. 대단한 사람. 규현이 도망가지 말고. 한번 먹어 건강해. 저 건강이 좋은 거 같아. 아, 그거 먹는다. 나비나. 네? 저거 먹어. 건강해. 저거 좋아. 좋아해. 자. 네. 잘 자.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형 핸드폰 박살 났어요. 왜? 아, 화면이 안 들어와요. 뭐 때리세요? 형이 정면 이거 액정이 안 보여갖고 형 케이스를 뜯어왔어요. 와우. 그래갖고 형은 엄마 거 쓰고 있어요. 참네. 아이고.